거짓말 하지 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 표정이 안 좋아하지? 하고 리사가 자기 자신 잘 모르는 거. 맞아요. 너 야망캐 아니었어? 나 모서리에서 열심히 할 건데. 아,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 리, 디, 예, 제, 파 입니다. 저는 해리고요. 저는 미연이고요. 저는 리정. 예나. 세원이고요. 해트리샤예요. 그 단어 아이들. 네, 오늘은 제가 MC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MC. 저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제 리샤 씨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늘게 이렇게 된다고요? 늘게다.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모든 캐시를 벌어서? 예, 네, 캐시를 고마워요. 퀘스트를 해서? 캐시를 벌어서 아니 퀘스트를 해서 캐시를 벌고 저희가 집을 꾸며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누가 보면 뭐 건축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겠고. 네, 리사 씨 설명을 들으니까 네.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고마워요. 우리 프로그램 섭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채원 씨? 일단 너무 재밌을 것 같았고 처음에는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딱 첫 촬영했을 때 아,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예능 고정 처음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이에요. 처음 예능 고정인 사람? 이런 예능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버라이어티한 예능 처음. 그러면은 예나랑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둘이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친, 근데 너무 자주 봐가지고 이젠 진짜 맨날 보는 네. 느낌이에요. 조금 지겨울까 봐 맞아. 걱정했는데 너무 재밌고 언젠가는 꼭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막 둘이 얘기했었는데 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예나는? 저도 평소에 채원이랑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진짜 걱정을 했던 게 왜냐면 쉴 때마다 이제 계속 만난 사람이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쉴 때도 얘랑 만나고 일할 때도 얘랑 만나고 그러면은 아 진짜 어떡하지 지겨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할 뻔했는데 걱정은 안 했죠. 아니에요, 우리 잘 사이 좋아요. 그러지 멀어지지 마. 울잖아. 괜찮고 잘 사이 좋아요. 걱정하지 마요. 촬영 때 너무 싸워가지고 네 미연 씨가 걱정을 해주시고 그럼 각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맡은 역할 설명 한번 해볼까요? 저 혜리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획형 맡고 있습니다. 엄마. 살림을 담당하고 있고요. 엄마. 네, 엄마를 담당하고 있고 건치미소와 이제 스케줄을 담당하고 있는 네. 그리고 우리 미연 씨는 공주? 공주 역할. 근데 나 공주 여기서 안 해. 약간 분노 담당. 분노 담당. 아, 맞아. 아, 대신 말해주는 급발진. 맞아요. 급발진 담당. 근데 제가 진짜 평상시에 방송에서는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 급발진이 정말 심해요. 근데 저도 그 모습을 한번 그 방송에서 보여드릴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여드리게 됐네요. 그게 여러분과 함께여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분노 담당입니다. 네. 분노 담당. 분노 담당. 저는 멋쟁이. 오. 인정 인정. 나도 멋쟁이 좋아하는데. 멋에 좋고 멋에 살기 때문에 멋쟁이. 그리고 협상 담당이잖아요. 비애님이랑 싸우고. 쟁취하고 얻어내는 그런 당당. 우리 예나는? 저는 일단 막내라인 대장 언니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친구들 군기를 잡아. 그치. 아 맞아요. 저희 군기를 딱 해서 맞아요. 뒤로 불러내요. 친구들이 뒤로. 손을 놓고 손 놓으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맞아요. 군기를 다 이렇게 잡아주는 잡힌 거 맞아요? 네. 하나가 잡힐 수 있어요. 뒤로 불러내시기도 하고 아니, 이제 잡혀 계속 업히거든요. 잘못했어. 약간 실패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담당하고 있고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MBTI I. 근데 나 못 믿겠어. 맞아. 못 믿겠어요? 나는 좀 믿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기빨렸습니다. 맞아. 처음에 진짜 기빨렸어. 지금도 좀 이 조금 나가 있어. 오늘 아침부터 우리 채원이 삐약 담당. 삐약 담당. 맞아. 삐약 담당. 화내는데 어떤 되게 파워풀하진 않아요. 네. 하지 마.
어? 뭐야? 진짜 뭐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나 최선을 다해서 대드는데 아무런 반응 그리고 깻못 아 맞아 진짜 못해요 아 어떡해 나는 진짜 게임을 뭐 너무 못해서 게임 못하고 끼만 부려요 카메라에 확실히 본업을 잘하는 거지 아이돌 아이돌 우리 어, 막내 아이돌. 저는 그냥 막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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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잖아 센터잖아 저는 정말 의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나는 그냥 여기 있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센터다 아니야 센터 욕심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얘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센터 그 자체인 거지 어. 섰는데 그냥 센터인 거야 모이는 거야 리샤 네. 주변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야 우리가 모여 의도하지 않았어 저는 무슨 담당이냐고요? 네, 잘해. 약간 분위기를 조금 더 이게 업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수랑 댄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노래 다 뺏겼거든요. 어, 다 뺏겼어. 내가 잘해. 본업을 다 뺏겼어요. 진짜 그렇죠? 놀라워요. 제 춤 캐릭터를 뺏겨버렸어요 지금. 우리 대망의 첫 녹화 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당황. 당황. 긴장 그 잡채. 진짜? 거짓말하지 마! 긴장 안 했잖아. 진짜? 너 진짜 긴장하잖아! 전날부터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진짜 배경이 장난 아니야. 촬영할 때 되게 촬영할 때 푹 자더라고. 저는 첫 녹화를 하고 됐다. 네, 어, 진짜요? 너무 좋았고 전 여태까지 했던 녹화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였던 것 같아요. 어머, 진짜. 어머, 감동이야. 진짜 감동이야. 어, 휴지. 진짜 최선을 봐야 되나? 성장. 울어? 울어요? 어떡해. 다들 좋아하실 거야.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저는 첫 녹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진짜 배고픔? 아, 아 맞아. 너무 배고팠어. 아 너무 배고팠어. 왜 배고팠지 진짜. 그렇게? 근데 지금도 솔직히 배고프지 않아요? 아 너무 배고팠어. 여기는 야, 우리 모이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안녕하세요 혹시 밥 드셨어요 다들? 우리만 만나면 그렇게 배가 고프다니. 첫 녹화 날 제일 황당했거나 당황했던 부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들어가는 순간 잠깐만. 아 여기가 아닌가 잘못했나. 뭐지? 다 있다며요. 아 진짜 실망이야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휴지도 없어서 화장실도 못 갈 화장실도 못 갔어요 그날 어, 휴지 진짜 없는데? 와, 와 화장실 못 가? 말도 안 돼 진짜 놀랐어 저는 진짜 정말 당황했던 거는 그래도 뒤에서 좀 줄 줄 알았어요 그래도 화장실 같은 휴지는 필요하니까 근데 진짜 안 줘서 너무 당황했어요 주스 한식도 안 준다 맞아요 물도 안 주더라고 진짜 맞아요 얼마나 마시고 싶었는데 아니 그래서인지 저는 이제 좀 늦게 합류를 했잖아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약간 초대받지 못한 손님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어, 나 분명히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듣고 왔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 표정이 안 좋아하지? 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처음에 좀 의심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요런 느낌이구나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이게 자기 길을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곳이구나 아,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희 방송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상황이 있어요? 방바닥에서 라면 먹었던 거 기억나요? 아 그거는 잊을 수가 없죠 집에서 싸우면 안 돼 너무 안타깝게도 배가 하나도 안 차요. 아 진짜. 바닥에 앉아서 라면. 심지어 다 우리 다섯 명이서 네 개 끓여 먹었나?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휴지도 없어서 흘리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흘리지 말라고 하시네. 흘리지 말라고. 맞아. 화장실을 못 갔으면 진짜. 근데 물도 진짜 눈치 보면서 마시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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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날 물 안 마셨어요. 네. 저희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밸런스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나 진짜 미쳐. 나 진짜 감사해. 너무 좋아. 자, 해볼게요. 네. 방송에서 나 혼자 대활약하기. 날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이 대활약하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와. 나만. 아, 이건 너무 어렵네요. 하나, 둘, 셋. 날 제외한. 오, 3대 3. 어? 오. 진짜로? 다들 솔직하지 못해 진짜? 솔직하지 못해 아니 정말이야? 솔직 진짜 솔직 어 진짜 솔직 진짜 솔직 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주인공이 되는 건 짜릿하잖아요 하지만 그래. 짜릿한 걸 놓칠 수 없는 걸 놓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짜릿 솔직히 언니 어때요? 이왕이면은 이왕이면. 뭐 활약을 해보려고 다섯 명은 아예 뭐가 없어 혼자 어 좀 팀이잖아 우리 We are the team 내가 끌고 가는 거지 어이!
세원이는 왜 이거 골랐어요? 아, 나는 혼자 활약해도 너무 심심할 것 같아. 혼자 못하고 있으면? 어? 그건 안 심심해? 혼자 못하고 있으면? 어,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방송에 많이 안 나와. 그런 것도 안 되는데. 귀여움으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네, 일단 귀여움으로. 그럼 귀여운 표정 3종 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야야야야야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아 프로다. 역시 역시 멋지죠 멋지죠. 우리 리샨 거짓말했죠? 맞아요. 테스트 이거 없어요? 이거 지인. 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솔직하게 한 거예요. 야, 나 혼자 활약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들떠 있는 게 언니들이 들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들떠 있는 거예요. 리샤가 자기 자신 잘 모르는 거. 맞아요. 나 그거 많이 들어요. 방송을 한번 봐봐. 아, 그래. 내가 나쁜 게 아니고. 아 이거 저희 진짜 약간 과몰입할 것 같은 질문인데 촬영 내내 화장실 참기 대? 촬영 내내 말할 때마다 트림하기. 와. 나는 이거는. 자 예능에서 대활약 하고 싶은 분들은 다 그냥 저거 하면 될 것 같은데 트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진짜 가능해 그게? 아니 계속 사고라면서. 근데 이제 촬영 내내 말할 때마다 트림하는 거는 아 뭔가 이거 제일 말 많이 하는 두 명이 네. 이거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도 방해받으면 안 되거든요, 아~ 말할 때. 나는 원래 잘 안 가가지고 많이 안 가요. 화장실? 네. 그래가지고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난 진짜 자주 가고. 나도 진짜 너무 자주.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질문입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인데 가구는 최고급. 삐까뻔쩍한 집인데 가구는 다 박스로 만들어진 부실 가구. 오. 아 진짜로? 너무 쉬워요. 쉽다. 나도 나 모르겠는데. 언니 나랑 너무 잘 통할 것 같아. 다 정하셨나요? 네. 정하셨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아, 뭐야? 뭐야? 방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둘이 잘못했는데. 절친 커플만 진짜로? 가구 최고급. 와. 나 둘이 진짜? 설명해 주세요. 처음 봤는데. 아니 근데 가구를 많이 쓰잖아요. 집에 가구. 어. 보통 다 가구잖아. 가구에서 밥 먹고 비 오는 가구에서 쉬고. 설득해 볼게. 봐봐. 협상 협상. 봐봐.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침대가 너무 좋은데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에 막 한강 뷰 너무 좋은데 그냥 박스 깔고 자는 거 차라리 한강 뷰에서 자는 게 낫지. 맞아.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자려고 최고급 침대 누웠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맞아 맞아. 거기에 떨어져. 번개 같아. 그리고 너무 추워. 추워. 아니면 너무 더워. 그러면은 최고급 가구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근데 최고급 가구니까 막 비 안 맞게 윙씩 윙씩 윙.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괜찮아. 그거는 뭐. 그거는 아직. 가구 이제 회사에서 아직 그렇게 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안 된대? 그럼 나는 옮길래. 아! 자, 또 옮길래. 그럼 아 뭐야? 안 돼 안 돼 너 늦었어 땡. 나 혼자 여기. 저희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집의 소중함과 가구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아 맞아. 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방송에서 화면 모서리에만 나오기 대? 화면 중앙에 뒤집어서 나오기. 어? 뭔 소리예요? 화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모서리에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 이쪽에만. 어. 너 대? 중앙에서 뒤집어져서. 어, 한번 진짜 해주시면 안 오히려 좋아. 나 오히려 좋아. 나도 진짜 오히려 좋아. 좋아? 응. 얘 나 준비됐니? 오히려 좋아. 언니 진짜 제발. 어, 야 준비됐어? 오케이, 가자. 언니. 하나, 둘, 셋. 에이. 오, 미안이 혼자. 진짜? 응. 왜? 진짜? 왜? 너 야망캐 아니었어? 나 모서리에서 열심히 할 건데. 아, 근데 우리 야망캐는 모서리에서도 예뻐요. 오, 우리 언니는 예뻐요. 근데 막 로고 같은 거 다음 주 다시 좀 가려줘. 막 이런 걸로 가려줘. 나는 그러니까 모서리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 우연히. 우리 리샤한테 뺏겼구나, 센터 욕심. 아, 저는 정말 욕심 없어요. 센터 원래 타고나는 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리샤 뭐 선택했어요, 지금? 저요, 저는 화면 중. 봐봐. 저렇게 자기를 몰라요. 거짓말쟁이야. 나 뭔가 미연 언니 바꾸기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이 밸런스 게임을? 한 번도 안 바꿔. 난 근데 진짜 잘 안 바꿔. 와, 언니 진짜. 부럽다. 해! 비! 리! 예! 제! 바! 말만 잘하지 뭔가 되게 잘한 건.
많이 앉아 있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유혹 당한다는 느낌을 진짜 몇 번 안 느껴봤어. 할 말 없다고 해놓고 되게 말 많아. ENA 오리지널.